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, 참 부모님이 너무 이해심도 많으시고 너무 이게 저는 많이 야단을 맞았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근데 아까 아버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어쩌면 나한테 미안해서 화를 내시는 거겠구나. 내가 잘못해서 우리 딸이 이혼했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. 저도 아까 딱 수현 씨가 솔직히 자기도 아버지가 좀 늙어 보였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. 제가 저희 아버지가 부쩍 예전만큼 이렇게 빠르지도 않으시고 더 느릿느릿해지시고 뭔가 더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지? 그래서 그냥 한 5, 6년 전부터 그 사이에 확 나이가 드셨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도 딱 시기적으로 아주 똑같은 거예요. 그 시기에 제일 좀 기쁨도 누리시고 좀 더 편안해지셔야 됐을 시기에 제일 고통을 안겨드린 것 같아요.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자꾸 어디 아프시고 그러는데 문득 우리 아빠가 본인이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랑 우리 애들 때문이 아닐까. 되게 미안해지는 거예요. 가끔씩 농담으로라도 애들하고 정을 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왜냐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할까 봐 그거를 벌써 이렇게 약간씩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럴 때는 내가 진짜 너무 불효를 하는 거 아닐까. 저는 더 늦기 전에 오늘 그 수현 씨 영상 보면서 아버지나 엄마랑 내가 단둘이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나도 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얘기도.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엄마랑 나랑 아빠랑 나랑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랑 얘기할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? 난 이런